너무 좋다. 수락산. 여기 건너편이 수락산. 또 여기는 무슨 산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삥 돌아가면서 산이 이렇게. 그래서 이 공간이 되게 굉장히 아늑하고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와, 바이솔 보세요, 바이솔. 얘는 한 15cm 화분에 담겨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름을 몰라요, 저는. 다지간 이름은 모르겠어요. 바이솔 너무 이쁘다. 지금 가을에 한참 예쁘게 물들이고 있는 바이솔들이거든요. 어머, 얘는 또 뭐야? 얘는 또, 백봉인 것 같아요, 백봉. 예쁘다. 또, 요 옆에, 돌 화분. 바이솔 좀 요렇게. 얜 또 뭐야? 뭐 하니 루비 토프 뭐시오 핑크 로렌. 얜 또 뭐야? 체리. 얘는 체리래요. 얘는 체리. 이름은 모르겠지만 얘는 알아요. 연화 바이솔. 또 이런 작품이 있네요, 여기. 이런 작품. 어머나, 이건 또 뉴엘리아, 엄청 대빵 큰 뉴엘리아가 이렇게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 집이 어디예요, 도대체? 바이솔, 다육이, 야생화 꽃. 이거 다. 요런 거, 조그만 거. 요런 거는, 이거 스칼렛 같은데. 요런 거는, 다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요건, 요거 하나 팔리다. 난 또 바이솔 이름이 팔리단 줄 알았더니 이건 팔린 거래요. 화분이 팔린 거. 이것도 꼬맹이들을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이렇게 심어놨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이거는 올해 올 봄에 만든 거고 이거는 작년에 1년 묵은 건데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요. 한 해만 묵으면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바이솔. 또 이런 매력에 또 바이솔들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이것도 다 이름이 다 있는데 뭐. 뭐 이색 불사조 마샬 뭐 이렇게 다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전 가격이 안 써 있어서 지금 판매 영상은 아니고 제가 여기 어디 와 있게요. 이렇게 바이솔, 다육이, 돌화분. 그러면 생각나는 곳 있으세요? 맞아요. 여기 토동이네 왔습니다. 토동이네. 그랬더니 이렇게 전망도 좋고 완전히 여기 수락산이 한눈에 보이고 너무 좋은 곳 이곳에 왔답니다. 지금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인데 작품을 엄청 많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조그만 화분들 또 큰 화분 또 그거 무슨 아이고 모르겠다. 이렇게 큰 화분에도 다 바이솔이에요. 다 바이솔. 이렇게 작품을 해놨어요. 미니종들. 요거는 솔방울. 요거는 아우젠스턴? 모르겠다. 저는 지금 야생화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요런 아이들은 그냥 바이솔로 통칭으로 그냥 바이솔 합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진짜 바이솔들이 가을에 보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봄보다 가을이 역시 모든 나무들도 가을에 이렇게 물듬하면 되게 예쁘잖아요. 바이솔도 역시 가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저기 팔리다 또 있다. 쟤도 팔린 아이인가 봐요. 팔리네는 팔렸다고 이렇게 써붙여놨네요. 진짜 너무 웃긴다. 저는 얘가 팔려서 이름이 팔리다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다른 분이 말씀해주세요. 아니야. 이름이야, 이름. 근데 바이솔 이름이 팔리다래요. 진짜 너무 웃긴다. 어머, 얘 좀 보세요. 어머, 너무 이쁘다. 이거 루비 아니야? 너무 이쁜데? 어디서 루비는 주워 들어가지고.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다 하나하나 보면 작품이 진짜 너무 이쁘네요. 이거는 뭐야? 뭔데? 이름은 모르겠네. 오두야? 뭐야? 예쁘다. 진짜 다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역시 아시죠? 이거 누구의 작품인지? 역시 토동 사장님 작품이에요. 와, 진짜 저기는 또 돌 화분에다. 우와, 여기저기 진짜 구경을 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토동이네 왔어요. 오늘 이렇게 개업식을 한다고 초청을 받아서 왔답니다. 저 오늘 처음 왔어요. 왜냐면 저도 바쁘다 보니까 여기 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받아서 왔답니다. 근데
진짜 공간이 엄청나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구경할 게 너무 많아요. 밖에서도. 요건 또 에오니움도 있고 염자도 보고 염자도 저렇게 있고 앙우. 아, 제가 아까 생각이 안 났다. 앙우 뭐 동백 뭐 얜 무슨 자스민 같은데 엄청납니다. 엄청나. 지금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에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넓은 공간에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먼저번에 그 가게보다 훨씬 넓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예요. 요 안에는 토동사장님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바닥도 또 이렇게 이 바닥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걷는 그 느낌도 되게 좋아요. 코코넛 껍질로 만들어진 바닥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머나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옮겨왔냐고 했더니 바이소를 다 뽑고 요걸 빈 화분 들고 와서 이렇게 또 작품을 만드셨네요. 이렇게 아이고 예뻐. 이렇게 아직은 이제 자리를 안 잡아서 그러긴 한데 점점 이제 여기서 이제 물듬 하면서 자리 잡으면서 물듬 하겠죠. 내부 시설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먼저 보니 그 공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완전히 천국이에요. 천국. 공간도 넓죠. 뭐 이런 시설도 완벽하게 잘 해놨고 지금 보니까 겨울에 뭐 이런 다육이 이런 아이들이 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맨날 얼어가지고 얼으면 제가 데려가서 살리고 저도 데려가고 막 그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네 번? 네 번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있으니까 우와 완벽합니다. 완벽해. 아 이제 이런 아이들을 바이술은 워낙 추위에 강하니까 이런 애들은 얼지는 않죠. 이런 애들 얼지는 않지만 다육이는 조금 추워서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 또 추위에 약한 아이들 얼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안에도 와 토동 사장님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이렇게 작품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앞에 이렇게 바이솔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하나하나 진짜 볼 것이 너무 많네요. 아주 구경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저 뒤에는 또 이렇게 에오니움 뭐 방울복랑 아악무 뭐 뒤에 이렇게 또 다육이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어요. 저 끝에 가려면 또 한참 걸어가야 된답니다. 여기는 이제 다음 칸. 여기 지금 한 군데가 아니라 두 칸이에요. 두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쪽에는 이렇게 여기도 다육이 다육이들로 이렇게 있고 와 여기 이 돌합은 이거 됐다 큰 거거든요. 이것도 옛날 그 토동이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거 바이솔 동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거 같았는데 이거였나? 이것도 이렇게 옮겨와서 이것도 여기서 작품 만드는 거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염자 보세요. 염자 대박 큰 염자. 이야 이렇게 요 천국의 계단 요거 아직 안 심으셨나요? 요거 모르세요? 요거 천국의 계단. 와 진짜 예뻐요. 요거 저도 요거 하나 키우고 있는데 제가 저희 집은 이게 키가 엄청 크고 화분이 좀 좁다 보니까 밥이 나오긴 했어도 이렇게 풍성하진 않거든요. 근데 천국의 계단 요거 한번 꼭 키워보세요. 진짜 요거 진짜 강추하는 여기서도 또 강추하네요. 천국의 계단 너무 매력 있습니다. 아유 다육이들 진짜 하나하나 너무 예뻐요. 요거 보세요. 뭔가 아주 쫀득쫀득한 젤리 같은 느낌. 아이고 예쁘다. 라울이 라울도 이렇게 이쁘고 화면을 땡겨볼까요? 이렇게 방울이 보세요. 요거는 부용은 아니고 금화송인가 개 같은데 우와 완전히 멋져요. 멋져. 예쁜 다육이들 여긴 다 하나하나 작품 예쁘네요. 예쁘다. 천대전송 아닌가? 얘도 막 엄청 오래돼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군화 아악무가 이렇게 이제 자리가 잡혔어요. 멋있네요. 오랜만에 왔더니 볼거리가 많네요. 어머 얘는 지금 꽃이 피네요. 이렇게 다육이가 여기도 이렇게 다육이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한 다이가 한 다이 여기 두 다이는 이렇게 다육이로 되어 있고 요 뒤에는 또 이렇게 화분들로
화분들이 이제 그 공방마다 다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해놨네요. 아주 찾기도 쉽고 아주 작품 하나 찾으려면은 그 비주문에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눈 이렇게 고개만 들면 어디에 뭐가 있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다 해놨어요. 여봐요. 공방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는 그 그 공방 모르겠다. 자지가 이렇게 공방별로 이렇게 아유 여기는 이렇게 이런 아이들 또 오리를 세트 요 뒤에는 우리 사장님 토동 사장님 작업실이에요. 고경아 먹고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뒤에는 사장님 작업실이에요. 아주 좋네요. 조그만 데서 사장님이 그냥 낑겨서 했었는데 이제 아주 뭐 궁뎅이도 흔들어 가면서 얼마든지 넓은 공간입니다. 사장님 넓어서 좋죠? 축하합니다. 대박 나세요. 자 가운데는 또 이렇게 화분들 토분 또 뭐 여러 종류의 화분들 또 미니종들 이렇게 화분 이렇게 진열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 여기도 입 들어오는 입구 건너편에 들어오고 여기 뒤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시면 진짜 화분도 다양하게 있고 다육이도 진짜 예쁘게 잘 해놨고 바이솔도 이제 오셔서 많이들 구경하시고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또 우리 많은 고은님들이 토동이네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토동이네가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으니까요. 지금처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토동이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판매도 많이 해주세요. 구입을 많이 해주세요. 토동이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잘 이렇게 이겨내면서 이렇게 왔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처음처럼 응원 잊지 않고 응원해 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토동이네 대박나세요. 함께 외쳐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토동이네 개업식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네, 진짜 예쁘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